자, 프로토스 이승훈 선수입니다. MSL 진출에 대한 염원을 방금 치어플레이 있는 사진으로 불태웠던 이승훈 선수. 자, 장용석 선수. 아직까지는 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그다지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인정을 해주는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주목을 받기는 했었는데 예. 예, 그것이 지난 시즌으로만 끝나서는 또 절대 안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을 장용석 선수 스스로도 경기하고 있을 테고요. 네. 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건데 분명히 장용석 선수. 자, 이 두 선수의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장시간의 휴식이 기다리는 예, 바로 오프라인 예선, 다음 오프라인 예선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MSL 본선에 뭐 올라가면은 다음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참 천국과 지옥이죠. 지금 아찔하죠. 예. 탈락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양 선수는 이제 예. 승자 인터뷰 예. 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양 선수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승훈 선수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봐요. 테란전 성적도 세 종족전 모든 종족전 성적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좋은 편이고 장용석 선수는 비교적 프로토스전 경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보여줬었던 경기력과 어떤 컨디션, 게임 컨디션을 보니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예, 물론 뭐 그 게임만 정말 그 김윤환 선수와의 태태전만 좀 알렸었던 거고 장용석 선수가 이번 경기부터는 의외에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승훈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예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게임을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중장기전 이상으로 갔을 때는 역시 이승훈 선수가 견제도 좀 능하고 예 물량도 아주 뭐 충실하게 뽑아내는 등 좀 더 테크니컬하고 경기 운영에서는 약간 한 발 더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예. 장용석 선수는 조금 더 전략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승훈 선수에게 타격을 주고 시작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노멀하게 그냥 원팩 멀티 막 이런 정도로 하다가는 공략 당할 수 있거든요. 프로브가 머물러 있는 거죠. 부시합 쪽에 나와서 네.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베럭스 짚고 출발합니다. 잠깐 머물러 있다가 출발을 하는. 프로브와 SB는 마주치겠네요. 펜시 지역에서 말이죠. 예, 점차를 안 당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승훈 선수. 빨리 오면? 예, 빨리 오면은 재빨리 입구 지역으로 돌아가 예, 점차를 차단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예. 예, 그 후속 질럿인 것 같아요. 뭐 입구 막고 있는 거. 예. 예, 질럿이 나오니까 그냥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질럿이죠. 저기 홀드 돼 있고 그냥 뭐 평범하게 상어림이 돌아갑니다. 예전에 이제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전진 배럭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한번 보여서 김태경 선수를 긴장하게 좀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지금은 이승훈 선수 저 프로브 컨트롤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건데 저런 실수는 사실 해서는 안 될 실수거든요. 입구 지역에 프로브를 보낼 때는 진짜 그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가 쏘기 시작하면 바로 뒤로 빼는. 예. 진짜 0.1초의 딜레이도 용납을 안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결국 좀 실수를 하면서 첫 프로브를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투 팩토리 선택 장용석 예. 선수. 예. 첫 프로브가 만약에 예, 허무하게 잡히지 않고 살아남았으면은 상대가 진출을 하는지 뭘 하는지 병력 구성을 어떻게 갖췄는지 머리는 몇 마리인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후속 병력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좀 편해질 수 있었거든요. 앞마당 멀티인데요. 앞마당 멀티인데 이 반대로 장용석 선수는 예, 거리상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투팩에다가 아카데미까지 좀 일찍 찍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탱크 나오기 시작했고요, 벌써. 예, 탱크 나오기 시작했고 투팩에 그냥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을 법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한 번의 전투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는 확실히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먼저 마중 나가 있는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해요. 가드 준비를 일단 한 번은 해야 되는 예. 이승훈 선수. 자, 투 게이트 됩니다. 사거리 끝났고요. 네.
벌처, 머리 셋, 탱크 하나. 네, 이 정도 병력의 구성을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FD 형식으로 나오면서 앞마당에다가 멀티하는 구도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상인데 문제는 투팩이라는 거죠. 예, 벌처 돌아가서 퇴로 쪽에다가 마인 매설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탱크로 슬슬 밀기 시작해서 마인 밝게만 만든다면은 제 프로브가 퇴로 마인인데요 이게. 예, 그런데 가다가 돌아갔었어요. 돌아갔습니다. 예. 왜 그게 좀 순간적인 컨트롤 실수였는지 뭐였는지 좀 가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가는 바람에 상대방의 병력과 딱 만나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인 빼서 못하고 바로 한 번씩 집어 사라진 미니만 쌓아서 지금 살아버렸습니다. 네. 아 마인. 이게 여기 지금 여기서 병력을 쓸 때가 아닌데요. 아이고. 마찬가지고요? 예, 드라군이 조금 많이 죽은 것이 예, 아쉽네요. 탱크는 그대로 살아있고 말이죠. 벌처가 퇴로에다가 마인을 매설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승훈 선수가 괜히 좀 무리하게 싸우다가 드라군을 다 줄 필요는 없죠. 탱크 두 대. 예, 탱크를 한 기라도 더 줄였다면은야 모르겠지만 탱크가 두 대 살아있는 데다가 이 벌처가 바로 충원되는 상황이면은 이승훈 선수 추후에 이제 이 앞쪽에서의 싸움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 좀 빠진 탱크들이 있고요. 앞장서서 있고 탱크 1. 자, 일단 머리 1점서. 네. 예, 머리 다 잡았고. 네, 마인 매설이 원활하게 좀 안 되는. 마인을 심으면서 가도 되겠는데요. 자, 계속 꾸준하게 뭐 확장 생각 안 하고 병력 뽑아내고 있는 네. 장용석 선수입니다. 여기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미 3게이트, 예. 4게이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투팩이라는 예. 걸 느꼈기 때문에 나오네요. 아, 멈췄습니다. 네. 홀드. 대기 상태. 뒤로 빠지면서 1.4 드라운드 충원됐고 벌처가 마인 매설을 못하고 너무 좋은데요. 테이크도 쫓아오면 이승훈 선수 테이크 두 대. 이승훈 선수 마인 또 마인. 이승훈 선수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막혔어요. 막혔고 프로토스는 앞마당 잘 돌아가고 지금 테라는 앞마당도 없는 상태. 경기의 흐름은 예. 이승훈 선수 이거 확 넘어갔죠. 너무 쉽게 막혔습니다. 마인을 그 근처까지 갔으면 마인 매설 해가지고 천천히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그런 플레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인 매설 해놓고 탱크로 앞쪽에 있는 병력들 퉁퉁 때리고 뒤쪽으로 빠지고 마인 밭으로 유도하고 이런 식의 전술적인 플레이도 가능한데 장용석 선수의 판단이 약간 좀 미적지근 했습니다. 자, 이제 장용석 네. 선수도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승훈 선수입니다. 글쎄요, 너무 신중했고 또 너무 긴장한 것이 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빠져나갑니다. 예. 병력 일부가 이승훈 선수 벼락사 맞으시겠는데요. 자, 이만큼의 드라마 빠져나가는 것은 발견한 장용석 선수. 움직임이 있습니다. 벌처가 움직입니다. 예, 빨리 패폴이 늘려야겠네요. 그렇죠. 늘려놔야겠네요. 베럭스 예. 깨지게 생겼습니다. 베럭스. 이 드라군이 빠져나간 것은 어쨌든 지금 뭐 추가 확장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벌처 하나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자. 원킬. 드라운드 마중. 네. 마인 매설. 빨개요. 그냥 마인이 예, 그냥 밀어붙이고 우회 명령에 그냥 입구 또 뒤닥 죽이는 상황인가? 아, 마인 일정 다 해가면서 거벅거벅거벅 마인 매설은 잘했습니다 지금. 자, 탱크 하나 마저도 잡아내는 상황. 예. 이승훈 선수 앞마당이 순식간에 아, 마저인데요 장용석 예.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뒤쪽에다가 지금 저 드라군 뒤쪽에다가 마인 매설 해놓고 잡으면은 뭐 예, 드라군에 의해서 앞마당이 날아갈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유닛이 한번 줄었다라는 것은 되게 아쉽네요. 그리고 아, 뭐 이승훈 선수도 지금은 옵저버가 없는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마인으로 상대방의 추가 확장 좀 늦춰주고 그다음에 장용석 선수도 탱크 모으는 데 좀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장기인 견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승훈 선수인데요. 예. 병력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풀 수 있는 열쇠는 다름 아니라 벌처밖에는 없죠, 결국은. 벌처의 견제. 예, 스파이더 마인과 그 다음에 빈집터는 이런 공격을 통해서 프로토스의 앞마당 확장 기지가 무의미해질 수 있도록만 만든다면은 장용석 선수도 승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통했을 때는 정말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통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이승훈 선수가 워낙에 이득을 많이 받고. 네. 또 뭐, 그 정도의 방어는 충분히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장용석 선수는 베럭스가 또 일찍 깨질까봐 막 좀 무리하게 팩토리 들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예, 좀, 네, 네. 좀,
전체적으로 유닛 구성이나 물량 이런 것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